안에서의 마지막 노래를 배워볼까요? 제목은요, Walking the Dog. 개와의 산책이에요. 조금 웃기긴 하죠? 근데 미국에는 개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여유로움, 그리고 천천히 즐기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노래는 빠르지 않아요. 자, 먼저 핸드 포지션을 찾아볼까요? 핸드 포지션은요, 까만 건반 두 개, 까만 건반 세 개. 레프트 핸드는 까만 건반 두 개인데요. 자, 미들 C가 있는 까만 건반 두 개에 놓고요. 그 다음 오른손은 까만 건반 세 개에 놓습니다. 근데 이 곡은 조금 까다로워요. 오른손으로 갔다, 왼손으로 갔다, 오른손으로 갔다, 왼손으로 갔다.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Starting with two. Ready? One, two, three, go! Right hand, two count, left hand. Two, three, two, three, four, three, right hand. 그 다음 왼손. Two, three, two, two, three, two count. Oh! 여기 잠깐 멈춰볼게요. 맨 마지막 마디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왼손, 오른손에서 시작해서 왼손 2로 갔다 다시 오른손 3번 3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2, 2를 또 치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 2, 왼손 2, 오른손 3.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해요. 잘 보셔야 해요. 스탬프가 업이면 오른손으로 치고요. 스탬프가 다운이면 왼손으로 칩니다. 스템이 뭐죠? 노트 옆에 붙은 막대기요. 기둥이라 그러죠? 그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른손이고요.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줄은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오른손, 왼손, 오른손, 3, 4, 3, 2, 여기요. 왼손 2, 오른손 4, 3, 2, 2, 3, 4. 아,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조금 다릅니다. 아셨죠?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Fine hand position. Little fast. 조금 더 빨리 갑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So, 까만 건반은 끝났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하얀 건반으로 내려와서 알파벳 레터 A, B, C, D, E, F, G를 가지고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숙제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A, B, C, D, E, F, G 모르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7 letter A, B, C, D, E, F, G까지 7개의 알파벳을 외워두셔야 해요. 대문자로만 알면 괜찮아요.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소문자를 쓰지는 않고 대문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가 뭔지 몰라요. 대문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A, B, C, D, E, F, G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